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비보이를 찍는 유정원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독특한 자신의 시각으로 비보이를 찍고 있는 유정원님의 사진. 이분은 곧 또 11일에서 31일까지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전시하는 장소는 대전 동구 대전천 동로 580 작은 창 큰 풍경 갤러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함께 가셔서 전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작가가 이것저것 다 찍지만 제가 늘처럼 말씀드리잖아요. 비보이만 찍겠다. 그죠? 젊은이들의 나의 주제는 젊은이들이야. 영한 것들을 찍겠어. 그럼 비보이. 그쵸? 그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들더라도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죠. 지금은 유정원 씨도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뭐 60, 70 넘어서 하얀 영감님이 돼가지고 그죠? 50년씩 그 젊은 손자 같은 애들이 놀고 있는데 가서 사진 찍고 있으면 야 그 멋있지 않습니까? 하얀 흰머리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비보이를 또 한 50년 정도 이렇게 찍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비보이 사진에 감히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몇 년차 찍고 있고 앞으로도 찍고 있을 유정원님의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배트맨 모자가 있고 모자를 카메라에 씌워놨네요. 그죠? 뭐 비보이 사진 이러니까 비보이가 등장할 줄 알았더니 비보이는 등장 안 하고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배트맨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카메라. 야, 역시 선수는 자신의 사진을 금방 보여주지 않는군요. 야, 역시 우리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 배트맨 모자 쓰고 있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여유. 이게 작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죠. 다 뭐 비보이 찍는다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거를 찍을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안목이 아니다. 촬영하는데 시야가 넓다. 그죠? 한쪽에 몰려가지고 크게만 쫓아가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주섬주섬 보아가면서 사진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담아가면서 사진을 찍는다. 이게 뭐 판이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선수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훌륭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뭐 음반이 디스크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비보이 배틀도 하는 거, 댄스 배틀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넘어가 볼까요? 오, 비보이 하는 비보이 춤추는 장면인데 그 뒤에 오디오를 조작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이거 난 배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야, 젊은이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뭐 작전 계획이라도 짜나보죠, 그죠? 예, 비보이 사진 기가 막힌 게 한 장 걸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나오고 있네요. 이야, 비보이들이 공연하고 있는데 아이고 요 꼬맹이가 미래의 꿈이 마치 비보이인 것 같습니다. 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벌써 옷이 입은 게 그죠?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어깨가 아이고 이 꼬마도 뭐 비보이 연습을 하나 봐요. 야무지네요, 그죠? 머리도 만만치 않고 헤어스타일에 모자 쓴 포즈가 뭐 만만치 않아요, 그죠? 저 너머에 무대의 열기, 무대 너머로의 사람들의 열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회자인 것 같아요. 사회자가 무슨 대화 중에 이렇게 좀 웃고 있는 모습, 그런 것 같습니다. 비보이 경연대는 사실상 한국이 제일 강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이 최고 세대예요. 저도 비보이 공연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 아, 정말 다이나믹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주제를 영, 젊은이, 젊은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찾아보겠어, 찍어보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 주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맨날 봄이면 봄꽃 따라, 여름이면 여름꽃 따라, 가을이면 가을꽃 따라, 이런 걸 찍으시잖아요. 그것도 계절 사진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하고 다르게 찍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야, 젊은이들을 좀 찍어야 되겠다.
젊은이들하고 있으면 에너지를 막 받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오랜 지혜를 쌓아온 것들을 또 젊은이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젊은이들하고 활동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정은 씨가 먼저 비보이를 했으니까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뭘 할까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봅시다. 오, 무대에 누가 움직이고 있나요? 무대가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죠? 외국인도 같이 이걸 공연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열기가 대단해요. 그죠?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근처에 가서도 촬영하다가 무대 바깥으로 와서도 촬영하다가 무대 뒤에 와서도 촬영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단히 발걸음이 빠른 거죠. 물론 걸음은 뛰지 않죠. 조용조용 다니지만은 시야가 대단히 넓은 거예요. 여기 찍고 그다음에 어디 찍어서 어디 가서 뭘 찍으면 어떤 그림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어떠한 얘기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오, 디스크 자키. 아주 에너지를 불러넣고 있네요. 그죠? 저 앞에는 춤추고 있는 아주 좀 젊은이 같아요. 아주 어린 학생일까요? 다이내믹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몸 보십시오. 아이고, 이 젊은이들이 몸 보십시오. 그죠? 저렇게 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걸 또 배틀을 해서 우승자를 가리고 이런 거다. 그죠? 청춘은 좋아요. 언제든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하는 청춘.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이미 청춘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뭐 하면 그 끝장이거든요. 그죠? 저도 저 친구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으면 이미 이 나이가 되기 전에 뒤짐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화 안 되죠. 대화 안 됩니다. 그래도 마치 60살한 걸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내가 60년 평생 살아보니 말이야. 야, 인생이 이런 거야. 인생이 이런 거라니요. 여러분. 인간은 끝없이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추구해야만 청춘인 거죠. 그 추구를 안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감으로 가는 거예요. 꼰대로. 예? 마침 뭘 다 하는 것처럼 말이지. 예? 청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청춘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나이는 먹고 그 생리적 나이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저 11월 달에 또 책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책 쓰고 틈틈이 책 쓰고 저 같은 경우는 놀고 다 놀고 술 마시고 다 마시고 촬영 갖고 다 가고 그러고 틈틈이 또 책을 씁니다. 그죠? 그 앉아서 뭐 빈둥거리고 멍때리는 시간에 저 멍때리는 거 좋아해요. 그 멍때리면서 상상력을 키워가지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글 쓰는 고통도 있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또 즐거움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누가 압니까?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인생을 코박지 말고 인간답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분은 누구실까요? 다리를 못 쓰는 분 같은데 역시 비보이를 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승자를 결정해 주나요? 와우! 와! 우승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느낌이 전해져요. 다이나믹한 느낌은 그대로 전해져요. 그죠? 유정은 씨 사진 잘 찍네요. 예? 정말 이게 뭐 사진을 찍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면 그림이 되고 스토리를 어떻게 엮으면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을 빨리 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글 쓸 때 뭐 하던 것처럼. 물론 이게 찍으면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찍으면서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좀 고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샷다 수가 많아야 돼요. 이 비보이 경기, 저 비보이 경기, 다른 비보이 경기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그중에서 사진들을 셀렉팅해서 순서를 정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한 게임 안에서 그걸 다 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강박관념을 안 가지시는 게 좋죠. 그러면 A, B, C, D의 비보이 그 배틀을 찍어서 그걸 잘 편집해가지고 이 얘기를 충분히 엮어낼 수 있다. 그러면 뭐 비보이 배틀이잖아요. 비보이들 찍는 유정원 씨의 그 기가 막힌 재주 이런 것을 여러분 오늘 엿보셨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아이고 공연을 보고 있는 여자아이가 외국인 아이네요. 그죠? 그런 걸 따라해보고 아이고 남동생인 것 같아요. 남동생을 보면서 따라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비보이 하시는 분인데 다리가 한쪽 없으신 분도 계시나 봐요. 그죠? 비보이를 시작했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나거나 해서 다리를 잃는 분도 계시죠. 아까 사진에는 뭐 허리를 못 쓰시는지 휠체어 타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분 보세요. 아, 이 유재원 씨 너무 재밌어요. 그 많은 비보이들 사진,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사진 많이 찍었을 건데 안 보여주고, 그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리가 없는 분의, 한 다리가 없는 분의 비보이 댄싱 하는 걸촥 넣지 않습니까? 암시를 주고, 그죠? 족발을 딱 보이면서, 야, 인공다리를 보인 것 동시에 그 다음 페이지에 다리가 없는 불구의 몸으로 비보이 저기 막 배틀 댄스를 하고 있는 젊은이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얘기 반전도 시키고. 아, 재밌네요. 마지막 사진은 뭘까요? 여러분, 기대되죠? 무슨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걸로 끝을 내는군요. 아, 도전하는 청년들. 그죠? 다리가 비록 하나가 불편하지만 도전하는 사람. 나이가 먹었지만 끝없이 도전하는 아저씨. 그죠?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하고 그 철학과 교수하는 친구하고 술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말이야, 공연 같은 데 가서 그 이쁜 공연자들 좀 보고 말이지, 우리가 좀 응원도 해주고 이러면 안 좋냐. 그러니까, 야, 너딴 생각 하지 마. 그런 데 가면 이미 니나 내 나이는 가면 후견인들이야. 가서 밥값내 생각하고 가야 돼. 주머니 두둑하게 가져가야지. 가서 대접받지. 가서 같이 밥 먹을 생각하고 가면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도전하는 인생. 유종훈 씨 멋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자신의 주제를 찾아서 와서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세월이 지났을 때그 분야의 최고의 사진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 사진, 젊은이의 사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